유산아와 함께하는 28일 트레이닝 스쿼트 편. 어깨 넓이로 곧게 서서 발끝을 좌우로 15도 정도 벌려줍니다. 코어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가볍게 배에 힘을 주어 호흡을 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천천히 앉으며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몸이 곧게 펴지도록 위로 일어나주세요.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팔은 앞으로 11자를 만들고 상체는 말리지 않게 곧게 세워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보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숙여지거나 상체가 말리시는 분들은 하프 스쿼트로 먼저 연습해 주세요.